안녕하세요, 여동생이에요. 곱슬머리는 관리가 쉬워도 부시해지기 때문에 드라이를 공들여야 하는데요. 유독층을 많이 내서 바쁠 때는 드라이에 삐치고 손질도 안 됩니다. 곱슬머리도 편하게 손질되는 멋있는 것 스타일로 잘라보았는데요. 아이처럼 귀엽게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컷입니다. 영상에서 키포인트는 쇼커 포인트 드라이는 반복입니다. 파이팅! 이렇게 어중간할 때는 다듬으면 안 돼요. 과감하게 우리 스타일을 바꿔줘야 돼요. 귀 끝 봐봐요. 가발이랑 좀 또 사람이랑 좀 다를 거야. 손이 귀 반쪽으로 먼저 가야 돼. 일자로 딱 잘라줘야 돼. 살짝만 끌려와야 돼. 손 가만히 있고 머리만 끌려와서 잘라줘야 돼. 여기다 라인을 먼저 똑같이 또 0도 귀 중간에다가 가져와요. 끌려오는 것만 잘라줘. 보세요, 안 끌려오는 거 잘라주면 안 돼. 확인하고 천자주각도 끝에만 연결. 손 내지 말고 바로 연결. 자, 여기도 연결합니다. 편하게 연결. 이 엄마가 좀 살이 없어. 고객님도 이 스타일 하잖아요. 한 얼굴이 되게 통통한 게 보여. 이 스타일 안 해보셨죠? 멋있는 스타일 해보셨어요? 한 얼굴이 되게 통통한 게 보여. 봐봐, 여기는 끌려오는 게 있나 없나? 없지? 그럼 안 잘라줘야 돼. 잘라주면 안 돼요. 그리고 천자주각도 연결, 연결, 여기 연결. 여기 손 내지 말고 연결인데, 끌려올 게 없어. 그러면 안 잘라는 게 보세요. 쏙 들어간다. 잘리는 순간 덧붙여요, 이렇게. 머리가 이상해요. 자, 느낌은 항상 0도로 먼저 잘라주셔야 돼요. 끌려오는 게 있나? 여기만. 근데 여기는 없어. 제끼고, 그리고 여기도 천자주각도 든다. 여기만 연결. 자, 귀 끝까지만 자르고 귀 끝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기 끌려올 게 아예 없어. 없지? 그럼 잘라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만 천천히 든다. 여기 미세하게 살짝만. 커튼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안 자르죠, 여기가. 봐봐, 안 자르는 느낌이 있어. 곱슬머리 이렇게 잘못 자르면 다 삐쳐, 이렇게. 왠지 알아요? 기장 안 자르고 층만 내서 그래. 귀 끝, 귀 중간, 손 대고 일자. 자,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약간 귀가 튀어나왔지? 길어. 그러면 0.5cm만 좀 더 이렇게 눌러줘야 돼. 그리고 괜찮죠? 그러면 잘랐던 부분, 마지막 부분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여기도 가져와. 끌어와서 끌려오는 것만 잘라주고 안 끌려오는 건 잘라주면 안 돼요. 고객님들 있죠? 보통 왼쪽보다 오른쪽이 머리가 숱이 더 약해요. 전반적으로 더 뻗쳐. 그래서 오른쪽 자를 때는 층을 더 내면 안 돼. 느낌 습관적으로. 자, 잘랐으면 여기도 모발 가져온다. 끌려오는 것만 잘라주고 안 끌려오는 건 안 잘라주고. 자, 용도 잘랐으니까 아무래도 봐봐, 약간 삐치는 게 있을 거야. 이럴 때 천자주각도 든다. 앞에 라인 보이죠? 여기만 손 놓지 말고 위에서 머리를 봐봐. 삐치라는 거 잘 봐. 한 방으로. 그리고 잘라서 확인하는 습관. 자, 머리 어떤가? 쏙 들어가고 느낌이 나오죠? 여기도 똑같이. 자, 느낌 보인다? 여기도 머리 끌려오는 것만 잘라주는데 없어요. 그냥 바로 천자주각도 들어서 잘라줘야 돼. 이게 다 반복이에요. 한 가지만 하면 자른 반복 똑같아. 한 가지만 이해만 하면 돼요. 제 커트 스타일은 손재주가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사람이 더 잘 잘라. 이해하는 사람. 탑은 자를 게 없죠. 지금도 탑이 짧아요. 지금도 탑이 짧아. 그래서 고객님한테는 지금보다 한 2주, 3주 지나면 머리가 더 나온다고 사이드 하셔야 돼요. 레이프 여기 있죠. 미디엄 포인트야. 여기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대신 우리가 끌려왔잖아. 그치? 여기 부분은 귀 끝 부분은 절대로 자르면 안 돼요. 그냥 100% 파먹어요. 여기만 연결해야 돼. 레이프 미디어프 여기야.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만 잘라줄게. 자, 살짝만 숙여볼게요. 이 상태에서 잘라줄 테니까 머리는 저쪽도 바로 들어서 코너 정리 여기 연결합니다. 자,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줄 게 있나? 없어. 저쪽도 들어서 바로 코너 정리 여기 연결하면 하면 돼요. 여기만 연결하는 거야.
쇼커 뒷머리는 지금처럼 잘라주면 다 예뻐. 잘 봐요. 되게 쉽게 자르는 거야. 기장부터 좀 길죠, 지금. 여기가 아니고 여기. 레이저로 먼저 잘라준 다음에 라인을 보고 살짝만 깔끔하게 잘라줘야 돼요. 첫 번째 라인이 깔끔해야 돼. 그래야 머리가 이쁘게 나오는데 처음부터 라인을 좀 지저분하게 잘라주면 계속 한쪽에 짝짝이가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거 살짝 숙여보고 자, 그리고 반을 바로 제낍니다, 이렇게. 2cm가 첫 번째 반네. 자, 기장 잘라주고 우리가 여기 1cm 안 자르죠. 잘라주면 안 돼. 그러면 바로 65도 들어요. 보이지? 여기만 잘라주면 돼. 두상이 튀어나왔어. 판넬에서 중간 들고 여기만 잘라주면 돼요. 자, 우리는 이쪽은 안 잘랐잖아 아까.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고기는 두상이 좀 튀어나왔어. 그러면 과감하게 65도 들으셔야 되고요. 자, 든다. 들어서 끝에는 안 잘라주고 여기. 과감하게 드셔야 돼요. 더. 한 75도 들어도 돼요. 이 부분이 약간 뻗치는 부분이 있어. 이쪽 부분은. 그럼 이쪽 부분을 크로치킹해서 연결을 잘라줘야 되겠구나. 자를 게 없잖아. 잘라주면 안 돼, 여기는. 남겨줘야 돼. 그리고 일단 무거운 부분은 여기는 틴닝이라도 슬림하게 해줘야 돼요. 자, 여기도 네프만 밑에만 잘랐는데 차이점을 볼까요? 봐봐. 차이점 있죠? 다르지? 그렇죠. 슬림하고 내가 지금 여기만 자른 거야. 위엔 안 자른 거야. 알고 있어야 돼. 여기 끝에 연결, 중간, 연결만 하면 끝! 네일프는 아주 껌이야, 껌. 아주 쉽게 자르셔야 돼요, 여기도. 판넬에서 중간 서고, 연결. 자, 네일프가 잘랐으면 어디, 기선 밑에 있어. 봐봐. 지금 뻗치지? 이걸 잘라주고 와야 돼. 쌀순 가면 이거 무조건 잘라줘요. 안 잘라주는 데가 없어. 커트는 무조건. 크로체킹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자를 때 이쪽이 항상 삐쳐. 이제 커트를 머리가 잘 자른 데는 자라면서 머리가 더 이뻐져요. 그게 커트가 이쁜 거예요. 특히 곱슬머리는 더 그래요. 길지 않다. 삐치는 것만 들어서 미세하게 살짝만 잘라주면 되겠다. 이게 자 폴드. 이게 짧다. 자를 게 없어요, 그냥. 그리고 잘랐으면 중간 연결. 여기도 중간 연결인데 자를 게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져와요. 가져와서 끝에 있죠, 여기만. 여기만 자를 게 있나? 없어. 위에는 탑은? 아니, 없어. 지금부터 짧아요. 두상이 이쁜 두상이다. 이마가. 눈썹 정도 잘라주고 느낌을 보고 조금만 더, 살짝만 더. 자, 그러면 귀끝까지 가져와요. 어디를 가져오냐면 봐봐요. 항상 코로 가져와. 코에서 잘라주면 돼. 그럼 봐봐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어디? 눈썹 끝에까지 코로 가죠. 코. 코에서 항상 기준점을 코에서 잘라주면 돼. 머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탑 앞머리 연결만. 여긴 연결해줘야 되겠다. 왜 탑 앞머리 연결하는지 알아요? 은호쌤? 네? 왜 탑 앞머리 연결하는지 알아요? 다 똑같대. 엄마들은 대부분 보면 파마를 하는 목적이 여기가 죽어서 그래. 근데 여긴 다 나왔어. 그쵸, 다. 여기는 슬림하게 해주고 여기는 길어야 돼. 두성 만져봐. 여기도 봐. 들어가고 들어가고 여기 튀어나왔지. 이 부분을 잘라줘야 돼. 코너 정리. 안 잘라줘. 여긴 안 잘라도 코너 정리를 항상 해줘야 돼. 이게 탑 내추럴 맞아요. 끌려오니까 못 잘라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옆장구라서 탑을 너무 짧게 자르잖아. 그래서 이쪽이 다 삐치는 거야. 안 돼. 그 사이드 연결, 바로 들어서 연결. 여기도 자를 게 없어, 여기는. 자를 게 없다. 틴닝 할 때 이렇게 하면, 손목 아파. 편하게. 왼손 보이죠? 딴딴딴. 자, 여기도 딴딴딴. 평소에 머리 드라이를 좀 하세요? 아니면? 그냥 들감 해요. 이게 파마를 안 하니까 제가. 드라이는. 좀 하는데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말리지 말고 살짝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아까 뚱뚱했던 부분 있죠, 이 부분. 자르면 안 돼. 보통 분들이 다 잘라니까 곱슬이라서. 안 돼, 여기는. 틴닝으로 잘라줘야 돼, 틴닝. 잘라주면 다 뻗쳐, 이렇게. 안 돼요. 연결이 돼야 돼, 연결.
연결되는데 잘라주면 다 삐쳐서 이상해요. 그게 아까 이상했던 거야. 자, 여기를 연결 보이죠? 살짝. 무거웠던 게 쓸리면서 이렇게. 튜닝을 여기 치면 안 되겠다, 그쵸? 여기만. 네이프는 슬림하고 안 치고 여기만 치고 여기만 튕는. 뭐 멋있을 것은 이렇게 잘라주면 다 이뻐. 이거보다 이쁜 스타일은 없어요. 가장. 근데 자른 방법이 조금 어렵지. 왜냐면 가위질을 이렇게 하면 아프니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서 그렇지. 이 가위질만 되면 이 커트 스타일 너무 예뻐요. 특히 애들 바가지 머리 하고 싶다. 그리고 황정은 머리나 예전에 뭐 바가지 머리 있죠. 서인형 머리 다 있는 스타일 비슷해요. 고준이 스타일도 다 비슷해요. 고준이 스타일은 이 스타일에서 귀 사이드 두 단만 귀를 파야 돼. 여기는 귀를 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살짝 넘어가는 거야. 다 커트는 이 스타일에서 다 응용이 되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싸순 스타일이야. 탑은 끝에 살짝만. 감성 컷이에요. 공의 얼굴 보고 사이드가 약간 길어. 그냥 라인을 봐줘야 돼. 잘라줘야 돼, 라인이지. 보정 볼 때 라인을 보는 거야. 여기는 좀 더 길러야 예뻐. 조금 더 길러야 예쁜 거야. 이어지게. 살짝 앞머리 보이고, 오케이. 여기도 살짝만 라인 보이게. 보정 컷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럼 달라 보이지?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라인도 여기도 보인다? 이 부분부터 봐요. 이 부분은 뒤에가 좀 슬림하잖아.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 남자같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게 좋아요. 곱슬머리는 너무 빤듯하게 잘라주면 남자 같아. 안 돼. 끝에만 여기만 귀 끝 항상 보이죠? 라인 끝에서만 연결.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잘라주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살짝 살짝. 이게 더 나은 거야. 이렇게 잘라주면 남자 같아. 절대 잘라주면 안 돼. 살짝만 연결. 곱슬머리는 어설프게 딥펜딩 하면 안 돼. 튜닝을 해도 봐, 느껴야지. 없어졌지. 여기도 봐봐. 무겁지. 제 키우고 여기만. 슬림해졌지. 여기도 살짝 무거워, 지금 여기가. 여기도 튜닝을 해주면 돼. 대신 좋은 걸 하셔야 돼요. 안 좋은 거 쓰면 탁탁 잘려먹어. 가위자 꼭 나. 튜닝은 고객님들한테 위해서 좋은 거 쓰고, 가위는 나를 위해서. 가위 안 좋은 가위를 쓰면 손이 휘어져서 더 이상해요. 튜닝은 잘할 때 안 좋은 거 쓰면 손님들한테 머리가 더 지저분하게 보여. 근데 튜닝은 좋은 거 써야 돼. 어, 이거 봐봐. 뚱뚱하잖아. 이렇게 살짝 느낌이 없어야 돼. 튜닝 할 때. 뜯긴다는 손이 있으면 안 돼. 부드럽게 이렇게. 자, 좀 무겁다. 여기도 살짝 잠깐 무거웠던 부분은 튜닝으로 연결합니다. 여기도 연결, 연결. 자연스럽게. 여기도 연결. 레이저로 살짝 살짝 등만 해서 긁어내는 거 이렇게. 그리고 라인 조금 짜고 싶다. 라인 슬림하죠, 그쵸? 여기도 라인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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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으면 봐봐요. 슬림하게 된다. 이렇게 슬림하게. 스노우 스노우. 오케이. 앞머리는 수치지 말고 탑이 좀 납작하다. 0.5cm만 벌려서 0.5, 0.5, 0.7, 0.5, 0.5, 0.5, 살짝만 가지 않게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어, 여기도 죽었다. 여기도 살짝만. 이건 살짝 살짝 해주셔야 돼. 이건 수친 게 아니고 볼륨감이야. 이거는 볼륨감. 자, 커트로 좀 살리고 느낌이 좀 나오지. 살짝 살짝. 이건 드라이하는 것보다 이런 느낌이 더 나요, 고객님. 네. 드라이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지는 게 더 나. 드라이 잘못하면 더 죽어버려. 네. 납작한 머리라서. 네. 무리하게 하지 마요. 그래서 피고 싶으면 라인만 드라이라고. 네. 여기는 쭈물쭈물한 꺾인 머리만 하나 둘 이렇게 라인만 보이게 피면 돼. 이 정도만 피면 돼. 피고 이쪽으로 가주셔야 돼. 라인 앞쪽으로 당겨줘야 돼. 피워서 앞쪽으로 하나 둘 끝에 펴주고. 살짝. 여긴 앞자가다. 두 단만 기본 드라이처럼 뺄 때는 항상 앞쪽 빼주셔야 돼요. 빼고 여기 어떻게 하죠? 포워드 방향적으로 업치. 여기는 가자. 하나, 둘, 셋, 끝에. 펴줘야 돼.
봐봐요. 어떻게 들어야 하나? 여기 살려서 뒤로 볼륨 주고, 여기 살짝 볼륨 주고, 끝에는 그냥 펴줘야 돼. 이렇게 하고. 베이스 들고, 여기로 바람을 넣어. 하나, 둘, 셋. 펴주고.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딱, 딱. 끝까지 펴줘야 돼. 하프부터 가져오셔야 돼. 우리 와인딩 파마 하잖아. 똑같아. 120도 들고, 하나, 둘, 셋. 다시 뜸을 좀 들고, 여기다 발음 줘야 돼. 하나, 둘, 셋. 끝에는 펴줘야 돼. 제끼고. 어이, 납작하다. 납작한 데는 120도 들고, 여기. 여기다 발음 줘야 돼. 하나, 둘, 셋. 자, 뜸 줘야 돼. 하나, 둘, 셋. 뜸. 혹시라도 안 보리 좀 어려 보이고 싶다. 같이 말해, 그냥. 가자마자. 말고, 여기를 바람 줘야 돼. 하나, 둘, 셋. 한 번에 빨리 빼고. 여기도 한 단만. 하나, 둘, 셋. 여기도 드레 하니까, 이렇게. 살짝, 살짝. 여기는 좀 더 길러줘, 예쁘고. 라인은 슬림하게, 이렇게. 여기는 봐봐. 기드로 넘겨도 되고, 아니면 살짝, 살짝 나와도 되고,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자연스럽게 할게요. 명단색. 라인은 살아있죠, 이렇게. 여기만 드레해주면, 여기만. 살리고, 뿔룽이 보이고, 라인이 이렇게 나오게. 여기도 전체적으로 라인을 좀 보이게. 짧은 머리는 스타일링을 이렇게 하셨다. 가하지 않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